안녕하세요. 아프TV 정훈입니다. 2024년 10월달 갑술월 GT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제가 전자책 하나 출간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알라딘이랑 뭐 S24에서 팔고 있습니다. 네, GT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GT는 신자진의 수요운동을 하는 가운데 왕지입니다. 이번째는 이 제살이 아니네요. 두번 신 다음에 술이 오죠. 신유술 해가지고 그건 진의 반대편에 있는 글자가 술인데요. 이것을 월살이라고 합니다. 달의 살. 달은 우리한테 감정을 조금 들락날락하게 만들어요. 감정. 감정을 좌지우지하게 하면서 우리의 신경을 어느 때에는 좀 예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약간 교감신경을 황진시켜요. 그래서 약간 예민성이 좀 올라가게 돼요. 물론 반대 운동성도 있어요. 술은 인후수의 화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의 운동을 하는 GT에게는 조금 반대 운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과 약간 예민한 느낌이 좀 잘게 되고 좀 노동성 일이 좀 잦게 되고 특징적인 점이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월살에는.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잠을 잘 안 오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러니까 황진대께 좀 목을 많이 푸세요. 교감신경 우리 인체에 위장 점막이랑 꼬리뼈 있는 데랑 그리고 목 옆쪽 흉쇄유돌근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 옆을 많이 풀어주고 혹은 생강차나 대추차 이런 걸 위 점막을 조금 자극시켜 주거나 꼬리뼈 이런 쪽을 조금 마사지 많이 해주셔야지만 내가 예민함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야 좀 잠이 잘 옵니다. 자하고 술은 좀 격가이기 때문에 약간 서로 손상시키는 느낌도 있는데 이것은 약간 인기성과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관계를 조금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무임충. 술 안에는 무가 있어요. 술 안에는 무가 있어가지고 무임충이 생기면서 약간 진행하던 일들이 조금 역풍을 맞기도 합니다. 조금 포퇴. 쥐 안에는 임하고 개가 있어가지고 임신운도 조금 가능한 운이에요. 정임합도 들어있기 때문에 암합, 뭔가 인연성이 많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약간 자신감도 좀 올라가게 되고 성욕이 좀 커져요. 정임합이나 이런 것도 애정지합이라고 하고 무기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정관계가 많이 생기는 합이들이기 때문에 성욕이 높아지게 되고 애정관계가 많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안에는 정계충도 자리 잡고 있어요. 격하게 모습인데 이건 약간 잔소리, 시끄러운 소리, 내가 누군가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잔소리를 얻어먹거나 하는 일이 조금 생깁니다. 주역으로 볼까요? 주역으로는 천수송개가 조금 있네요. 천수송개는 하늘에 천개가 이렇게 쏙 들어있고요. 밑에는 수개가 들어있습니다. 천수송개를 이제 배합계로 바꾸게 되면 배합은 음양계로 바꾼 거예요. 지화명이라는 괴가 생겨요. 이건 다툼의 괴고요. 이건 분위기가 하락하는 땅 밑에 해가 지는 그런 양상인 거예요. 그런 양상이 조금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수천수 기다림의 괴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수천수는 이렇게 일을 진행시켰다가 잠깐 쉬었다가 공백을 갖고 다시 일을 하다가 이런 양상을 항상 말씀드렸죠. 항상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누군가 함께하고 모임이 생기거나 연인과 친구 간에 함께 즐거워하는 일, 함께 만나서 하는 일들이 기쁜 일들이 조금 생깁니다. 물론 사람 인생이라는 게 다 좋을 수만도 없고 안 좋을 수만도 없어요. 이런 다툼 관계도 사람 인생이 살면서 다 거쳐 나가야 될 거예요. 거쳐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런 기쁨도 항상 와 있어요. 항상 이것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항상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중간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간에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둘이 살든 다 거쳐 나가야 될 그런 하나의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뭐 이렇게 기쁨만 생기느냐 그것도 아닌 거고 계속 다툼만 생기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달 따라서 어떤 시기가 좀 있다는 거죠. 함께하면 기쁜 일, 연애, 모임 관계가 이번 달에는 약간 줄을 이룹니다. 날짜로 보게 되면 1일부터 6일까지는 약간 과도하거나 약간 물이 육체적인 노동이나 육아와 관련되어 있고요. 8일부터 11일까지는 뭔가 이동성, 여행 기운, 축소, 구조 조정, 그리고 인테리어, 꾸미는 일과 관련되어 있고요. 눈과
혈액순환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오래 휴대폰을 보거나 어깨 굽는 일도 오래 앉아서 하거나 이런 일도 좀 피해 주세요. 10일부터 16일 날에는 좀 손해가 있으니까 투자하시거나 이런 거 편치 않습니다. 부족, 지출, 금전 관리 유의해 주세요. 올해 17일부터 21일까지는 조금 풍요가 있으니까 이 시기에 뭐 투자하실 것만 하세요. 그리고 뭔가 땀을 흘리는 일, 땀을 배출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이건 천택니계인데요. 하늘과 열려 있다는 연못, 연못이고 하늘이 연못이 있다는 것은 천택니, 하늘의 풍요를 뜻해요. 이것은 천은 머리이고 택은 땀을 뜻해요. 이괴 자체는 우리가 머리를 열어두는 거예요. 머리를 여는 게 뭐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법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거는 뭐할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머리에 땀을 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런 풍요를 받아요. 머리를 맑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우나 가서 운동을 하든, 사우나 가서 운동을 한다. 사우나 가서 땀을 빼든, 운동하셔가지고 땀을 빼든 해가지고 머리에 땀이 흘릴 정도가 되면 머리가 좀 맑아지게 되면서 하늘의 풍요를 받는 괴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잘 해보시도록 하세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요리나 뭔가 이익이 생기고 뭔가 조금 상황이 풀리게 됩니다. 이 시기는 좀 허리를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점성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전반부에는 가족, 직장, 뭐 명예와 좀 관련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돈과 관련돼 있고 인기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는 그런 양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쥐띠는 약간 대화가 좀잘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좀잘안 되고 내가 마케팅이나 방송이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원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11월 초까지 약간 토성의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지금 대화를 하다가 좀 단절되거나 내 말이 조금 엇나가거나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말을 조금 줄이시면서 오히려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상대방과의 좀 커뮤니케이션을 더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14일부터는 이제 뭐 공통적인 겁니다. 공통적인 건데 목성이 이제 다 내년 2월 초까지 역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13일부터 이제 쥐띠분들은 좀 건강관리나 마음의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시기가 와 있어요. 목성은 가장 큰 행성이기도 하면서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목성이 물론 길성이지만은 이게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지금 목성이 역행하기 때문에 맞이하는 거예요. 네, 타로로 보겠습니다. 타로는 제가 뭐 심볼론 카드 한 장이랑 유니버셜 카드 두장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뭔가 자연 친화적이죠? 뭐 동물들 좀 아끼고 사랑하고 양육, 기르는 행위, 뭐 동물들을 기르거나 아이들을 기르거나 이런 행동과 조금 관련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카드는 빠른 속도로 연결이 되고 통신성을 뜻해요. 나한테 조금 주변에서 연락이 자주 오거나 누군가가 너 이거 하지 않을래? 뭐 이거 할래? 기회입니다. 기회. 뭐 연애면 연애일 수도 있고 일이면 일에 대한 기회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일 수도 있고 나한테 연락을 오는 일이 잦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동성을 또 나타내게 돼요. 좀 성격도 좀 급해지고 이동간의 일이 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일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잠깐 멈추고 좀 다른 곳으로 가는 양상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연락이 와서 지금 다른 걸좀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일저일 하다가 뭔가 연락이 와서 다른 기회가 와가지고 다른 일로 가는 그런 양상. 이것을 멈추었지만 또 하게 돼요. 지금 하는 일을. 하지만 잠시 다른 기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네, 재물 직장은 보겠습니다. 좀큰 기쁨을 맞이하는 상황의 괴가 좀떠 있어요. 좀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화천대유 괴가 떴다는 건데 화천대유 하늘이 밝게 태양이 빛나는 양상이니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고 사실은 화천대유는 약간의 술을 먹었을 때 약간 이런 괴가 만들어져요. 술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나면 사실 얼굴이 좀 빨개지죠. 그런 게 약간 화천대유 양상이에요. 근데 과하게 먹으면 이제 위험해지만 약간의 술을 먹을 때는 그 괴상으로는 조금 기쁨과 좀 내가 술을 먹었을 때좀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족도 있고 즐거워하는 그런 양상.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근데 조금 먹게 되면 기분도 좋게 만들고 그런 양상입니다. 상승 기운, 뭐 조금 상승 기운이 올라와 있어요. 내가 좀 기세가 올라간다. 출세 기운이 좀 올라와 있다. 이렇다는 겁니다. 포용력, 포용력을 발휘하게 되면 더욱더 상승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쓰게 되면 새로운 기회가 좀 생기고요. 금전적인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새롭게.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아까 말했듯이 타로카드에서 보듯이 새로운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익을 좀 추구하는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애정을 따로 보게 되면은 뭐 돈 많은 권력의 여성과 약간 수동적인 남자의 관계, 약간 여성이 우위로 보이고 남성은 약간 조금 뭐 조금 돈이 약하거나 연하의 남자거나 한 그런 관계입니다. 약간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 지난 과거를 놓지 못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되는데 좀 과거를 좀 회상하고 이런 상황이 좀 펼쳐져 있네요. 네, 건강은 보겠습니다. 8일, 20일, 21일 특히 유의가 필요하고요. 이번 달은 갑술월인데요. 갑술월인데 술토는 위장이에요. 술토 뒤에 있는 건 진토는 췌장인 거고 소화기를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 거를 많이 드시면은 뭐 한의학에선 단 거를 위장이 좋다고 보는데 틀린 말이에요. 단 거는 위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단 거는 위장이 안 좋고 쓴 게 위장이 좋아요. 쓴 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단 거 먹으면 위장이 좋은가? 끈적끈적하니 피가 끈적이면서 안 좋아지죠. 한의학에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단맛을 위장으로 보는데 단맛은 위장이 안 좋고 쓴맛, 뭐 킬, 쓴박이, 치커리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위장이 좋습니다. 이런 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48년 무자생 보겠습니다. 무토. 무토 에너지는 이번 달에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좀 제일 위에 있는 게 여름과 뭐 봄의 계절이랑 봄은 완전 가을의 계절로 왔기 때문에 제일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체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토에 해당하는 비장, 비위가 약해지는 거죠. 이번 달에는 권력을 쓰거나 통솔력, 리더십을 좀 쓰게 되고요. 재물은 나쁘지 않아요. 하늘의 복록과 인기와 재물을 좀 맞이하는 상황이나 체력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 일하는 곳에서 풍화가 아닌 사람들이 좀 더해지는 양상이 펼쳐져요. 풍은 뭐 이렇게 생겼죠. 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풍화가 아닌. 이것은 뇌수의계와 같이예요. 뇌. 이렇게 같이 하는데 풍화가인이란 것은 사람이 더해지고 가족을 이루는 일, 내 영업장에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일을 뜻하고 뇌수에는 막혔던 것이 빵 뚫리면서 풀어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불편한 과정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물 밑에 있는 약간 회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에서 운동성을 줄 때 운동성이 느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운동성이 좀 빨라지게 되죠.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천소축, 뭔가 축척을 이루어지는데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는 양상 아닌데 약간 기초를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상하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약간 다툼성도 조금 있어요. 기다림도 좀 있게 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기다렸다 이랬다 뭐 이런 양상이 펼쳐집니다. 경자생 보겠습니다. 네, 경금. 경금 에너지는 이제 저번 달에 이제 기세가 굉장히 강한 에너지에서 조금 낮아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조금 낮았다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니에요. 경금은 가을에 강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될 바가 없어 보이나. 올해 자체가 근데 경금은 조금 약하죠. 올해 자체가 약하나 달의 기운으로 봤을 때 약한 편은 아니다 이겁니다. 약간 구속하는 느낌, 집착하는 느낌, 결속하는 느낌이 좀 많이 생깁니다. 상대방, 본인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좀 집착하고 구속하고 이런 느낌이 좀 생깁니다. 과거 일이 좀 부활하거나 가족의 일이 좀 많이 생겨요. 일이 조율, 뭔가 본인이 일을 좀 조율하고 성과가 좀 있어요. 금요, 돈 마차죠. 돈도 좀 있고요. 홍영, 경금이 술토를 본 홍영입니다. 인기성. 인기도 좀 맞이하게 되고 성과도 좀 있고 돈도 좀 벌어들이나 이제 뭐 관계성에서는 조금 불편한 느낌입니다.
공격성 외로움, 분리 고독, 누군가 아무래도 경금은 내 스스로 막 이끌려고 하고 내가 리더십을 좀 갖고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강제적으로 상대방 억누를 누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공격성도 뛰기 때문에 거기서 펼쳐지는 상대방은 아무래도 공격성을 갖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 입게 되면서 결국은 본인이 외로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산천대척, 산화비, 약간 축적되고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상대방 누군가 만날 일들 혹은 실내에서 하는 일들, 돈의 유통이 좀 생깁니다. 돈이 왔다 갔다 들어왔다 거래 행위가 좀 생기고요. 건강상으로는 약간 두통이나 눈, 어깨 이런 데 좀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두통 이런 것들은 어깨를 많이 풀으셔야 돼요. 어깨가 지금 불편하다고 나와 있네요. 산화비 개가 떠 있다는 것은 왜냐면 이게 경금은 산이에요. 산은 요런 개예요. 근데 지금 술, 개띠는 천이자 환데 요런 개가 만들어져요. 산합이. 산은 뭔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이 오는 거. 환은 기질이 어깨일 수도 있고 혈액순환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 해당해요. 눈, 시력, 어깨, 혈액순환. 눈, 어깨가 불편하면 두통이 오는 거죠. 어깨. 그러니까 좀 단 거 피하시고 머리 쓰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고 땀을 좀 많이 빼주시는 게 유리한 겁니다. 72년 임자생 보겠습니다. 임자생은 뭐 임수의 기운은 관대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나쁘지 않다, 올라가는 상황이 있다. 여행, 이동성과 관련된 데 있고요. 성, 뭐 성과 관련된 일인들, 그다음 뭐 이성관계 이런 것들이죠. 혹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관계 속에 많이 놓여지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논쟁성 발언을 하거나 혹은 타인에 대한 뭐 험담일 수도 있고 비판일 수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그런 일들이 좀 펼쳐져요. 육아, 아이들을 기르는 일과 좀 관련이 있고요. 자식에 대한 일이겠죠. 또 연락, 통신, 속도감,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일들,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일들, 이동성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락이 많이 오게 되고 여행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좀 성적이 급해진다 이겁니다. 조금 천천히 행동하시는 게 좋겠죠. 모임, 모여듦, 뭐 내 주위를 사람이 모여들기도 하고 돈이 모여들기도 하는 그런 양상. 기쁨, 뭐 기쁨도 있고 약간 술, 뭐 술과도 좀 가까워지고 약간 두통에 유의해주세요. 두통. 술이나 이런 거 먹으면 머리가 아프죠. 네, 인기도 좀 생기게 되고 모여듦이 있으니까. 근데 인기가 있고 연락이 많이 오게 되나, 성적이 좀 급해진다, 이동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갑자생 보겠습니다. 갑목이 이번 달엔 갑술월에 갑이 떴죠. 본인 스포트라이트 좀 받게 되고 약간 갑목의 장점은 집중력과 염정에 대한 뭐 자민들성의 염정이라고 하는데 인기도 좀 있고요. 반면에 약간 개인주의, 공직이 된 출세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이성 혹은 재물성도 좀 있고요. 하지만 다툼성도 좀 있어요. 연인 부부간의 일이 좀 생기게 되는데 남녀간에 서로간의 비밀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고 서로간에 좀 신뢰가 필요가 있어요. 서로간에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든 연인 관계든 이걸 다른 데서 발설하거나 내 연인, 내 와이프에 대한, 내 남편, 내 남자에 대한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집안이 화목하지가 않고 남녀관계가 깨지는 기운이 잘 생겨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싶으면 절대 내 남편, 내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밖에서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길 바라잖아요, 다들. 근데 화목하지 않는 가정이 쉬운 방법은 내 배우자를 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안 하게 되면 가정의 화목이 지켜져요. 내 흉부거나 내 가족을 다 아껴야죠. 근데 사람이 마음 같진 않지만 이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원리. 내 배우자를 험담하게 되면 내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불행해진다는 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원리가 그래요, 세상도. 그 다음에 상승, 도약, 뭔가 지금 관계에서 좀 점프하는 일들, 업그레이드 된 일 좀 발전시키고 발전, 오름, 추진력이 좀 생기고 약간 양지, 길러내는 행위, 뭐 성장시키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96년 병자생 보겠습니다. 병화 에너지는 조금 태양이 지는 가을이기 때문에 묘지 에너지가 좀 약합니다. 밝음을 좀 상실하고 체력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아직 젊긴 하지만 천간은 갑목을 맞이하게 되면서 인성운을 보게 되면서 기쁨과 행운을 좀 맞이하게 되고 뭐 기도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일들이 조금 거절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뭔가 제출을 했는데 문서가 제출했는데 빠꾸되는 일들이 있죠. 실패해서 다시 보완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생깁니다. 이번 달에는 교육성, 남을 가르치거나 내가 교육을 받거나 하는 일들, 감정, 연애와 같은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되고, 험담 유의해주세요. 남을 욕하거나 험담하게 되면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08년생 무자생 보겠습니다. 아직 어리죠? 16살이면 고등학생인가요? 상승, 가족과 화목하고 약간 인기,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많이 잡혀져 있고, 선과 약간 이중성을 띠게 됩니다. 뭐 내가 나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뭐 내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누구나 그렇지만 묘지, 무토도 묘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비장이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음식을 좀 막 드시거나 하면 안 돼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음식을 조심하는 게 좋죠. 뭔가 일을 준비하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약간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가족들과의 일들이 자주 생기겠네요. 네, GT 여기까지 하고, 네, 가을에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